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발 뒤꿈치 떨어뜨리기 운동.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입니다. 발 뒤꿈치 떨어뜨리기는 양발의 뒤꿈치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쿵 하고 내려놓는 운동입니다. 발 뒤꿈치 떨어뜨리기 운동을 시행하면 다리에서 골반과 척추까지 충격이 전달되면서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에서 흔히 골절되는 발목뼈와 대퇴골, 골반골, 척추뼈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낙상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. 운동 방법.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위로 들어 올렸다가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. 다음에는 발 앞꿈치를 위로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스트레칭한 다음 가볍게 내려놓습니다. 이러한 운동을 하루에 30회에서 50회 정도 반복합니다. 참고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분들은 손으로 의자나 책상 등을 잡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